근처에 한인마트 없으신 분은 미국마트 뭐 홀푸드나 스프라우트 트조는 모르겠네? 어쨌든 가셔서 세이켄토프라고 써있는 거 사시면 돼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인마트보다 더 이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다시마 오픈에 해놓은 거 있어서 그거랑 해서 덮죽으로 먹을 거예요. 향 너무 좋아. 이거는? 감태도 너무 잘 어울린다. 다음에는 매생이를 넣어볼까 봐요. 시하게 올려줄게요. 속이 많은 이거 맛있으니까. 아, 애매하게 담았네.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여기요. Love you. 화면에선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렇게 주먹 두 개만 해요. 왕민구.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를 조금 먹고 있을까 봐요. 이렇게 해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확 배고파져가지고 못 참아. 이렇게 뿅 해가지고 껍데기만 쇽 벗고 손만 씻으면 되니까 완전 좋죠. 이거는 그때 핫팟 해먹고 남았던 배추인데 파스타 먹고 싶어서 이걸로 해보려고요. 양파도 조금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면은 이거 홀푸드에서 산 올게닉 홀윗 스파게티. 이거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색부터 고소해 보이죠? 우왕. 핫도 귀엽게 잘 됐다. 이거 하나는 그냥 먹을까 봐요. 파스타 준비하고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오!
요렇게. 아, 이게 아니었나 봐. 내가 좋아했던 게. 아내가 켄탈롭처럼 초롭네.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일단 자를게요. 어떻게 잘라요, 이거 근데? 아, 켄탈롭 같아. 이름을 헷갈렸나 봐요. 어쩐지 크기가 좀 크더라. 생긴 건 비슷하지만. 일단 먹어볼게요. 조금만. 달긴 해요. 이게 달고 맛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 통이랑 통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담았어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스코제스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주얼리 브랜드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채널 구독자님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데 가격대랑 디자인이 정말 다양해서 누구나 원하시는 스타일, 원하시는 가격대에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언박싱하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 포인트 프로그램도 있나봐요. 이런 땡큐 카드랑, 오, 패키징 미니멀하고 너무 예쁘다. 이거 뭐지? 주얼리 클린할 때 쓰는, 오, 이런 클럽,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소소한 센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주얼리 클린할 수 있는 이런 클럽들랑 이렇게 넣어서 선물하면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클린하고 깨끗한 패키징 오면 스티커만 떼서 또 재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따다단, 오, 제스코제스 이렇게 박혀있고, 여기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스코제스라고 써있어요. 두 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목걸이, 하나는 귀걸이. 여기에 보석 종류도 여러가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이사나이트 제품들이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랑 닮았죠? 모이사나이트가 다이아몬드랑 닮았는데 가격대가 훨씬 저렴한 보석이라서 요즘에는 이걸로 웨딩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모이사나이트가 퀄리티 낮은 거는 색도 탁하고 이렇지가 않은데 특히 가까이서 보면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오히려 카메라가 못 담는 것 같아요. 실물이 더 예쁜 거? 지금 한번 해볼까 봐요. 이게 줄 조절도 할 수 있어서 옷에 따라서 줄 길이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귀걸이. 제가 프렌치 코트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보자마자 그 케이키 컬러? 그 프렌치 코트가 떠올라가지고 선택했어요. 가운데는 아게이트라는 보석이 박혀있는 거예요. 까만색 아게이트. 이거는 그냥 까만 클래식한 드레스나 프렌치 코트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안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대충 이런 느낌? 연말에 특히 선물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한테 해도 좋고. 이게 한번 사이트 체크아웃 해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선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꾹꾹 넣어줄 거예요.
릴라, try. 또 릴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고구마 말랭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찔 필요가 굳이는 없었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디하이드레이트 해주면 돼요. 건조 F에서. 릴라 이거 뭔지 알아요? 유미. 릴라 거기서 뭐해? 릴라도 같이 갈 거예요? 릴라도 같이 갈 거야?